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, 헌터준입니다. 아, 제가 그 어린이날 비가 오는 날 이제 그 제보를 받고 경기도 양주시, 예, 양주시의 이제 노고산 밑에 있는 동네 평소에 엄청난 그 불빛들, 예, UFO들이 많이 목격된다 이제 그런 제보를 받고서 실제 목격하신 분들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갔죠. 예, 가서 이제 거기서 멘트를 따고 비가 억수로 오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.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 제가 이제 1분 쇼트로도 올려드렸지만 그 하천 쪽에서 제가 서갖고 패닝을 하는데 하천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체불명의 형상이 한 1, 2초 동안 빠르게 지나가는 거가 이제 포착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게 내 모습이 비쳐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제 모습이 아닙니다. 저는 왜냐면은 딱 서가지고 왼쪽을 보고 있었고 그 찍힌 형상의 물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몰라 무슨 귀신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체불명의 형상. 제가 봤을 때는 하천이니까요. 원래 그 하천 물쪽이 또 은기가 강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심령 형상이나 영혼 형상 어떤 그런 거가 찍히지 않았냐 의심스럽습니다. 예, 그래서 일단은 판단은 우리 구독자의 목이고요. 제가 그 정체불명의 형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천에서 강을 건너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